자,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절학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논어의 선진편 그리고 안연편을 읽고 해설합니다. 선진편, 안연편. 요즘 제가 보는 번역들이 질적으로 많이 나빠서 이렇게 취사 선택에 운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질적으로 많이 나빠가지고 번역이 아주 개판이거나 혹은 의역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의역으로 번복된 그런 글들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 지금 반 지났거든요. 논어가 반 지났습니다. 향당편이 10편이고 총 20편이니까 나머지 10편은 좀 번역 상태가 양호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제가 원문을 보고 그 번역한 걸 고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선생이 말씀하셨다. 선진이라는 건 이제 옛날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옛날에 예와 악은 야인의 것처럼 투박했다. 야인은 야인시대 할 때가 야인인데 야인이라는 거는 뭐 보통 사람들, 자연인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연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 사람들 그런 의미인데 자, 후진은 이제 지금이죠. 지금. 그러니까 선진은 옛날, 그 다음 후진은 지금입니다. 자, 지금의 예와 악은 군자의 것처럼 세련되었구나. 쓸 것을 고른다면 나는 옛날 것을 따르겠다. 세련된 것보다 그러니까 군자의 것보다는 야인의 것이 낫다는 건데 사실 이것도 지금 번역이 되게 의역인데요. 원문 이렇습니다. 자활, 선진, 예악, 야인야, 후진, 예악, 군자야 이렇게 해서 옛날의 예와 악은 야인과 같았다. 야인과 같았다는 거니까 사실 뭐 야인의 것이었다 그렇게 봐도 되고 아무튼 요거는 맥락상 자연스럽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움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후진, 예악, 군자야 라는 거는 지금의 예와 악은 군자의 것이다. 군자와 같다. 라는 거는 사실 자연스럽다기보다는 뭐 가공되었다. 뭐 그렇게 보는 편이 맞겠죠. 앞뒤를 대조한다 그러면 이때 그래서 여용지 즉오종선진이라 그런다 그러면 선진의 것을 따르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을 좀 더 따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귀족 나으리들이 이제 당 위에 앉아가지고 지랄하는 것보다 그 꼴값 떠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투박 여기 제가 보고 있는 번역에 그걸로 한다 그러면 투박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이제 자연스러운 정서가 이제 좀 더 따를 만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요런 이야기는요. 귀족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것 혹은 귀족적인 것보다는 일반 민중들의 것 이런 정서는 그 공자의 논어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예와 악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와 악. 예라는 거는 예의를 의미하고요. 악이라는 거는 음악인가 여기서는? 음악이 맞겠죠? 자, 선생이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진나라 작은 진나라 그리고 채나라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문하에 없도다. 다 죽거나 아니면 흩어졌거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자, 덕행에는 안연, 민자건, 연배구, 중궁이 뛰어났고 언어라는 거는 이제 문장인가? 말재주겠죠. 말재주로는 제아와 자궁이 뛰어났고 정치로는 염유와 계로가 뛰어났고 문학이라는 건 바로 문장 쓰는 겁니다. 문학으로는 자유와 자하가 뛰어났도다. 옛날 제자들 이야기네. 자, 선생님 말씀하셨다. 안회는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말하면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활, 선생이 말씀하셨다. 회야, 안회는 비조아자야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 어우언 내가 말하면 무소불열이라 그러면 기쁘다 하는 건데 보통
것처럼 이제 열이 아니라 이제 설로 읽으면 말씀 설로 읽으면은 거기다가 토다는 법이 없었다라고. 이건 번역이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죠. 잠깐만요. 저걸 설자로 보느냐 열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보통 이걸 어떻게 보느냐. 잠시만요. 선진 3장. 선진 3장. 다른 데서는 이렇게 했네. 공자가 말씀하셨다. 안회는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말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거는 아마 맥락상 본다고 이렇게 만약에 해석한다 그러면 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뭔가 지적해주고 그래야 뭔가 가끔은 이제 싫은 소리도 해주고 그래야지 서로서로 발전을 하는데 안회는 내 말을 거역하질 않으니까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비판이 아니라 그거죠. 칭찬이죠. 자기 자체에 대한 칭찬이겠죠. 자, 자활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민자고는 효성스럽도다. 사람들이 그 부모 형제에 대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 민자건하고 그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민자건이 꾸준히 효도하니까 민자건이 아주 효자다. 그렇게 칭찬하는 얘기죠. 자, 남용이. 남용이란 건 아마 사람 이름 같습니다. 백규의 시를 세 번 외우자. 남용이 백규의 시를 세 번 외우자. 선생께서는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다. 시 외우는 게 좋아 보였던 모양이죠. 자, 개강자가 물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학문을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안회라는 사람이 있어 학문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단명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안회가 죽은 이유인가 보죠? 근데 요 비슷한 얘기가 앞쪽에 다른 데서 있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누가 또 학문을 좋아하냐 그래서 안회가 좋아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안현이 죽자. 안현이 안회입니다. 안현이 죽자 알로. 알로가 이제 안회의 아버지랍니다. 알로가 말했다. 공자의 수레를 팔아. 선생의 수레를 팔아. 안회의 곽. 곽이라는 거는 그걸 거예요. 그 관, 관을 의미할 겁니다. 아무튼 뭐 제사 지낼, 장례 지낼 때 뭐 하는 걸 거예요. 아무튼 곽을 장만하고 싶다고 했다. 자, 이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재주가 있건 없건 각자 자기 자식을 위해 말하기 마련이다. 이, 이라는 거는 공자의 아들입니다. 이가 죽었을 때에도 관만 있었지 곽은 없었다. 곽이라는 거는 뭐 제 장례 지낼 때 뭐 쓰는 건가 보네요. 자, 내가 곽을 장만하고 걸어다닐 수 없는 것은 내가 대부들의 뒤를 따라다니는 입장이라 걸어다닐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곽이라는 게 아무튼 뭐 뭔가 이제 그 장례할 때건 뭐 할 때건 쓰는 그런 건가 본데 안회가 죽었을 때 그 안회의 아버지가 공자한테 그거를 수레를 팔아서 혹시 곽을 장만할 수 없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장례 지내야 되니까 근데 공자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수레를 팔 수가 없는데 수레를 팔아서 곽을 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럴 수가 없는데 내가 대부들을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벼슬이 있으니까 공자 벼슬이 있고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에 맞춰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수레를 팔고 나 혼자 걸어다닐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공자의 이제 사람됨을 볼 때 평소에 이제 됨됨이를 볼 때 그 생색내는 게 막 그 뭐요 막 나 돈 없다 막 그렇게 생색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로 그 뭐요 예의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좀 꽉 막힌 것들이 좀 보이지.
자, 안연히 죽자, 안연히 죽자, 공선생이 말씀하셨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번 편은 이름이 선진편인데 전부 다 안회에 관한 거네. 그죠? 안회가 안 나오는 게 거의 없죠. 자, 안연히 죽자. 공자께서, 공선생께서 비통하게 곡하셨다. 따라간 제자가 선생님 너무 비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이에 말씀하셨다. 비통해 한다고 하느냐? 안회를 위해 비통해 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비통해 해야겠느냐? 그러니까 안회야말로 이제 내가 곡을 해야 될 사람인데 안회한테 내가 곡을 안 하면 누구한테 하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상집에 갔을 때 예의는 실패하는 거라 그랬죠. 자, 안연히 죽자. 안회죠, 그죠? 안연히 죽자. 문인들이 후하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했다. 선생께서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자발 불가고요. 그 다음이 문인 후장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라는 말이 있는 거죠. 자, 그래도 문인들이 안회를 후하게 장례 지냈다. 그러자 선생이 말씀하셨다. 안회죠. 안회는 나를 아버지처럼 여겼다. 그런데 나는 부득시유자야. 나는 회를 자식처럼 여길 수가 없었다. 비야야, 나의 뜻이 아니다. 부이삼자야, 너희 제자들의 뜻이다. 물은 너희들의 뜻이다. 그런 말인데, 장례를 치른 것이 맥락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장례를 후하게 치르라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공자가 불가하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 아마 그게 이제 예와 관련된 그런 예법 관련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도 그 뭐예요? 제자들이 자기 뜻을 어기고 장례를 후하게 치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계로라는 게 자로입니다. 자로. 계로가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물었다. 계로 문사 귀신. 사자가요, 일사자인데요. 일사자가 보통 섬길 사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왜그 사대주의 할때 있잖아. 그 사대 할때 사자가 섬길 사자라 가지고 큰 것을 섬긴다 할때 그렇게 해서 사대라고 씁니다. 아무튼 계로 문사 귀신. 귀신을 섬기는 법에 대해 물었다. 선생이 말했다.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 그래서 다시 물었다. 죽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자 다시 대답했다. 삶도 모르는데, 생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겠느냐? 앞쪽에, 그, 앞쪽 편인데, 학이편이었나? 아무튼 그거 보면은, 자부로 괴력난신이라고 나오죠. 자부로 괴력난신. 쓸데없이 이제 이런 데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일이나 잘해라. 그런 말이죠. 자, 민자건은 곁에서 시종드는 모습이 온화하고 조리 있었다. 자로가 힘이 넘쳤다. 자로는 힘이 넘쳤다. 민자 시측 은은여야. 은은이란 말이 그겁니다. 모습을 묘사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좀더 온화하고 조리 있다. 뭐 아무튼 평온했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로 항항여야. 항항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야한 게 아니라 그 여기서는 모습의 모양의 양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힘이 넘쳤다. 요미와 자공은 대범한 구석이 있었다. 공자께서 기뻐하셨다. 다만 자로에 대해서는 천수를 누리지 못할까 염려하셨다.
고난의 모습도 좋고, 그다음 뭐 대범하거나 그런 것도 좋은데, 자로는 항상 힘이 넘쳤기 때문에 원문 이렇습니다. 자로행행 자로항항여야. 이 항자라는 게 행이거든요. 행 단을 행자거든요. 행행여야. 근데 요 행행이라고 두 개 써놓으면 어떻게 해서 되게 활발하고 그런 걸 의미하겠죠. 근데 자로는 실제로 되게 다혈질이었고, 나중에 이제 위나라에서, 그 삼진의 위나라 말고 작은 위나라 있습니다. 작은 위나라에서 그 정치하다가 다른 자기하고 관련 없는 난에 휩쓸려가지고, 정변 쿠데타 같은데 휩쓸려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실제로 천수를 못 누릴까 걱정했는데 실제로 천수를 못 누려버린 거죠. 자, 노나라 사람이 장부, 위장부라 되어있는데 이게 장부를 지었다 그렇게 되나? 번역에서는 나라를 장부를 새로 지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장부라는 건 여기서 창고랍니다. 창고. 아무튼 뭐 장부라고 하죠. 장부. 자, 민자건이 이에 대해서 말했다. 옛것을 그냥 두면 어땠겠습니까? 굳이 장부를 새로 지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자, 공자께서 이를 듣고 말씀하셨다. 이를 보고 말씀하셨다. 민자건은 말을 잘 하진 않지만 한번 말을 하면 핵심을 지른다. 노인 위장부 민자건 왈 인구 관여 지하 하필 계작. 굳이 새로 지을 필요 있을까? 고치었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이죠. 꼭 새로 지어야 됐을까? 그러니까 고쳤으니, 아, 죄송합니다. 그 새로 지을 필요가 없이 그냥 옛날 걸 쓰면 되지 않았을까? 꼭 고쳐야 됐을까? 고치다는 게 새로 짓는 건 좋죠. 여기 대해서 자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부인 불언. 부인. 무릇. 인이라는 건 여기서 사람 인자인데요. 그 여기서는 민자건을 의미하겠죠. 민자건은 말을 불언. 말을 안 하지만, 말을 잘안 한다 그런 말이죠. 말을 잘안 하지만 언필 유중. 말을 하면 반드시 그 중에 그 안에 핵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처럼 말을 많이 떠드는 건 좋지 않고요. 필요할 때만 말을 꼭 하는 게 좋죠. 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자로는 유라는 게 이제 자로입니다. 자로. 자로는 어찌 내문 앞에서 가야금을 타느냐? 유지슬 해위어구지문. 이게 설명해 보니까 잘 못한다 그런 말이래요. 가야금을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런 말이랍니다. 자, 문인 불경자로. 문인들이 그러자 제자들이, 공자의 제자들이 자로를 공경하지 않았다. 자, 그러자 자 자활 선생이 말씀하셨다. 유, 유라는 건 자로죠. 자로가 가야금을 자로의 가야금 실력은 이미 대청의 마루까지 올라섰다. 그러니까 뛰어나단 말이죠. 미입어실야. 아직 그러지 않았다. 입어실 방안까지. 그러니까 대청 마루 위까지 올라왔는데, 승당 당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방안에까지 못 들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뭐예요? 처음에 공자가 문 앞에서 타느냐라고 했던 거죠. 문 앞에서 방안까지 못 들었으니까. 충분한 경지에 오르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궁극적인 경지까지 못 올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괜히 내말 뜻을 확대 해석해서 자료를 이제 뭐 어떻게 하느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를 충분히 잘 대해주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자공이 물었다. 사와 상, 사여 상야, 사와 상, 숙현. 사바상 중에 누가 현명합니까? 사라는 거는 자공을 의미하고요. 상이라는 거는 자아랍니다. 자아. 자공 이름이 단목사죠. 단목사. 자, 그러자 공선생이 대답했다. 산은 지나치고 상은 아직 미치지 못한다.
모자란다. 그런 말이죠. 산은 지나치고 상은 모자란다. 이에 다시 물었다. 그러면 사가 낫다는 말씀입니까? 자궁문 사여 상야 숙현 자활 사야과 상야 불급 산은 지나치고 상은 아직 모자르다. 자 그러자 왈 연 즉 사유여 연 왈 말했다 연 그런 즉 연 즉 그런 즉 사유여 제가 더 낫단 말이죠 라고 한 거죠. 자왈 그러자 공자 말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과 모자란 것은 과유불급 과유불급을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제 지나친 게 모자란 것만 못하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제가 보는 번역에서는 지나친 것과 모자란 것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모자라다라는 의미로 썼는데 다른 번역도 한번 볼게요. 봅시다. 과유불급이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자, 과유불급.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면 물을 뜰 때, 물을 컵에 부을 때, 잔에 부을 때 넘치기 따르는 거하고 모자라기 따르는 거는 사실은 둘 다 정량을 따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제 한쪽은 넘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한쪽은 다 채우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말입니다. 잠시만요. 단목사. 죄송합니다. 사라는 게 여기서 자공이 아니네. 난 그 사가 자공할 때 사자인 줄 알았는데 사가 여기서는 스승사자인데요. 단목사 할 때 사자가 스승사자가 아니네. 이제 보니까 자장입니다. 자장. 자공이 아니라 자장입니다. 자장. 그러니까 사는 자장이고 상은 자하죠. 죄송합니다. 자, 계시는 주공보다 부유했다. 부자했다. 그런데도 염군은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 계시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다. 염군은 공자의 제자인데 요때 당시에 계시한테 가서 그 밑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자활 공선생이 말씀하셨다. 염군은 나를 따르는 놈이 아니다. 소자 제자들아 너희들 명고 북을 울리며 이공지 가야. 이공지 저 새끼를 때려도 가야 괜찮다. 염구가 하는 행동이 계시를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 계시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게 얘 크게 어긋나기 때문에 인의에 이제 어긋나기 때문에 저 새끼를 조져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게 많이 실망했던 모양입니다. 시야우 시는 어리석었고 시는 사람 이름이겠죠. 삼은 둔하였고 삼은 증삼입니다. 사야벽 사는 아까 자장이죠. 자장은 고집이 셌고 벽창호다 할 때 그 고집 벽입니다. 유야언 유라는 거는 자로겠죠. 자로는 거칠었다. 시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인데 자가 이제 자고라네요. 자고. 자 공자가 말씀했다. 회는 공부가 깊었으니 공부는 잘했지만 궁핍했다. 사 여기서는 사라는 게 그 자공입니다. 자공. 사는 자공은 천명을 깨닫지 못했으나 재산을 많이 들였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자공이 이상하면 자주 맞았다. 다른 번역본하고 잠깐 비교를 좀 해보자.
자왈 회야. 공자 말했다. 회는 회야 회는. 기서호 기서호. 각 누공 기서호 누공. 기서호 가까웠지만 누공. 가난했다 그런 말이고. 서라는 게 가깝다 그런 말이라네요. 사 부 불수명 부수명 불수명인가? 사는 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 불수명 사는 그러니까 자공이죠. 자공은 불수명 명을 받지 못했다. 명을 받지 않았다 그래야 되나? 천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천명을 받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공부를 막 열심히 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그런 사람 아니었지만 돈을 많이 벌었고 억측하면 자주 맞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나 여기서는. 아무튼 공자의 제자들에 관한 얘기고. 자 자장 자장이 선한 사람이 되는 길을 물었다. 전 자장은 이제 사람 이름이죠. 공자가 말했다. 불천적 불천적 발자취를 따르지 않고서는. 발자취라는 건 옛날 사람들의 그런 거겠죠. 역불리버실 역불리버실 경지에 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말이죠. 자 선생님 말씀하셨다. 논독시여 군자자호 색장자호. 논독시여 군자자호 색장자호. 논독시호 나 논독시여 논독이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논리할 때 논자고요. 독이라는 건 저 읽을 독자 아닌가? 책 읽다 할 때 그 독자 아닌가? 잠시만요. 독자가 도탑다 두텁다 그런 말이네. 책 읽다 그런 말 아니구나. 두텁다 그런 말이네. 논리가 두텁다 그러니까 똑바르다 그런 말이겠죠. 아마 생각이 똑바르다 그런 말이겠죠. 시 옳다 여 그렇다면 군자호야. 아 군자자호 군자자호 군자이겠느냐. 그렇다면 군자이겠느냐. 논리가 두텁고 옳다면 군자겠느냐. 색장자호 색장자호 아니면이란 말은 뭐 생략도 있다고 보겠죠. 왜냐면 대조되니까. 겉모습만 꾸미는 사람이겠느냐. 그러니까 논리가 돈독하고 옳다 논리가 두텁고 옳다 그런 사람은 군자겠느냐 아니면 겉모습만 꾸미는 사람이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말하는 게 옳다고 그 사람이 말을 혹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말하는 게 옳아 보인다고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게 남을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저도 어쩌면 여러분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 자로가 물었다. 깨달은 것이 있으면 바로 행해야 됩니까? 공자 말했다. 부모 형제가 있는데 어찌 깨달은 바를 바로 시행할 수가 있겠느냐. 가족이 먼저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을 버리고 어디를 떠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자 염구가 물었다. 염구가 물었다. 아닌데 이거 염윤데 씨 번역을 왜 이렇게 할때 염유가 물었다. 죄송합니다. 염유입니다. 자로 아닌가 이거. 염유가 물었다. 깨달은 것이 있으면 바로 행해야 됩니까? 공자가 말했다. 깨달은 것이 있으면 바로 행해야 된다. 앞뒤가 다르죠. 앞뒤가 다르죠. 그 앞에 자공이 물었을 때 염유네. 자로가 물었을 때는 그 바로 하지 마라 그랬던 거고 뒤에 염유가 물었을 때에는 바로 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사람들의 성격의 차이인데요. 염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이 늘 앞서는 사람이었는데 성격 급하고 그 다음에 다혈질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뭘 깨달았다고 느끼더라도 그걸 행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라는 의미에서 부모 형제를 생각해라 라고 얘기한 거고 염유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사람은 아니다 모양이. 그래서 이제 바로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공소화가 다시 물었다. 공소화도 사람 이름이겠죠. 자, 자로가 깨달은 바를, 자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자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선생께서는 부모 형제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구가, 염구가, 염유죠. 염구가 깨달은 바를 바로 물었을 때, 깨달은 바를 실행할지 물었을 때 선생께서는 바로 실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묻습니다. 자왈 선생님 무슨 말씀하셨다. 구는 염구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북돋아 줬다. 자로는 적극적이기 때문에 말린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약을 주는 거죠. 되게 다 열질인 사람한테 생각하는 대로 해라. 생각하지 말고 이제 행동부터 먼저 앞세워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어디 가서 사고 치겠죠, 그죠? 반대로 이제 되게 소극적인 사람한테 그게 뭐예요? 행동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행동 안 하겠지. 뭐 그런 겁니다. 자, 선생님께서 광에서 뭔가 어려움을 만났다. 자외어광. 광이라는 곳이 땅 이름인데 지명인데 여기가 공자가 유랑하는 도중에 아무튼 크게 사고 날 뻔했던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자, 안연이 뒤처져 늦게 도착했다. 자왈 공자가 말했다.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다. 그러자 안회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계신데 어찌 감히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먼저 죽었죠. 아, 저기 복선이네. 자, 계자연이 물었다. 계자연문. 계자연이 사람 이름인가? 중유와 염구는 대신, 가위 대신, 중유, 염구, 가위, 대신여. 중유는 사람 이름이고, 염구도 사람 이름이고, 가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르는 게 가능할까요? 이룰 수 있을까요? 대신여, 뛰어난 신하라고 볼수 있겠죠. 뛰어난 신하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선생님께서 다른 것을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단지 유와 구에 대한 질문일 뿐이군요. 대신, 뛰어난 신하라는 것은 도로서 왕을 섬기다가 불가하면 벼슬을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유와 구는 구신, 평범한 신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신하다. 자, 다시 말했다. 이거는 계자연이 대답해서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는 신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신하라 그랬으니까 염유하고 염구가 그런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죠. 자왈 선생님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하는 일은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폐륜은 않을 것이다. 역적지진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평범한 신하로의 그거, 평범한 신하로서의 기준하고 그 다음에 대신 뛰어난 신하로서의 기준에 대해서 공자 얘기하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역적지진 않을 거다. 자, 자고를 자로도 사람 이름이고 자고도 사람 이름이죠. 비라는 거는 지명입니다. 비의 제 관리로 나서겠다. 관리가 되겠다. 자, 공자가 말했다. 너는 사람을 망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로가 자고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적절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자고라는 사람이 관리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자, 자로가 말했다. 백성 있고 사직 있는데 책 읽는 것만을 학문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거든요, 관리. 일종의 뭐 시장, 동장 이런 거겠죠, 그죠? 구청장님 뭐 그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공자의 생각은 아마 자고를 그 정치에 내보내는 것은, 정치하도록 내보내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근데 자로가 그거를 그 해버렸으니까, 자고를 정치로 끌어들여 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뭐라 그랬더니 자로가 책 읽는 것만 학문이겠습니까? 정치하는 것도 학문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공자가 대답했다. 이래서 말 잘하는 놈들은 싫다. 자로가 이제 혓바닥을 잘 굴려서 피해 갔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직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자, 자로와 증석, 염유, 공소화가 공자를 모시고 있었다. 공자가 말했다. 내가 너희보다 며칠 더 살긴 했지만, 며칠 더 살긴 했지만, 자로는 공자보다 더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며칠 덜 살았을 텐데, 왜? 자, 나를 어려워하지 말아라. 평소에 말하기를 너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건 세상이겠죠. 세상이 너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혹시 너희를 알아준다면 어찌할는지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면 이제 어찌할 건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자로가 나서며 얘기했다. 천승의 나라는 그겁니다. 제후국입니다. 제후국. 천승의 나라가 큰 나라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전쟁이 휘말리고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제가 정치한다면 3년 안에 용맹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행할 방도를 찾게 할 것입니다. 되게 자로 같은 대답이죠.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공자가 웃었다. 구야, 너는 어찌하느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구가 대답했다. 염구겠죠? 사방 6,70리 또는 5,60리 정도의 나라에서 제가 정치를 맡는다면 3년 안에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야기에 관해서는 다른 문제를 찾겠습니다. 적이라는 게 공소합니다. 저가 넌 어떻게 하겠느냐? 이에 적이 대답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종묘의 제사나 회의에 참석해서 예복을 차려입고 일을 처리하는 작은 보좌를 맡고 싶습니다. 점이라는 게 증석입니다. 증석. 증석이 증자의 앞발입니다. 점아,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증석은 검은 고를 타다. 마지막 음을 튕기고는 검은 고를 옆에 두고 대답했다. 저는 세 사람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공자가 말했다. 각자의 뜻을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에 대답했다. 봄이 오면 입던 옷을 봄옷으로 바꾸고 있고, 어른 다 되어서 6명, 그리고 아이 6~7명과 함께, 얘 7명과 함께 기에서 목욕하고, 기라는 거는 뭐강 이름이겠죠? 무에서, 무라는 거는 뭐 어디 땅 이름이겠지. 무에서 바람을 쐬고 노래 부르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나는 점과 함께 하겠다. 네 명한테 물었죠. 그 공소화, 염구, 그다음 자로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로하고 염구는 둘다 정치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공소화도 정치를 할 건데 보조적인 걸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점, 증석은 나는 정치 같은 거안 하고 편안하게 놀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세 명이 나간 뒤 증석이 남았다. 증석이 말했다. 선생께서는 세 명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각자 자기 뜻을 말한 것뿐 아니겠느냐? 이에 증석이 말했다. 자로가 말할 때는 왜 웃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나라는 예로서 다스리는 것인데 자로의 말에는 겸양이 없다. 그래서 웃었다. 구의 경우에는 구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방, 그러자 다시 또 공자에 답했다. 이거 계속 문답이에요. 사방 6,70리 또는 5,60리면 나라가 맞지 않겠느냐? 공소화의 경우도 나라를 다스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묘의 제사와 회의는 제후가 할 일이 맞지 않겠느냐? 적이 말한 일이 작다면 어떤 일이 큰 일이겠느냐? 적이라는 게 공소화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지금 그 뭐예요? 자로하고 뭐 염유는 그렇다 치고, 공소화는 아까 뭐라 했다 그랬냐면은 이제 회의 같은 데 가가지고
이것저것 보조하고 그런 거 하고 싶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나라다스린 정치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공자가 그것도 정치가 왜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가 선진편인데 여기까지가 선진편입니다. 대부분 다 공자의 제자에 관한 얘기고 3분의 2 정도는 공자의 제자들에 관한 전부 다 공자의 제자에 관한 얘기인데 그 중에 3분의 2 정도는 다른 제자들에 관한 얘기고요. 3분의 1 정도는 안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회 죽음. 특히 죽음에 관련한 이야기죠. 근데 뭐 죽음의 정황에 대해서 나와있진 않고 그냥 죽음과 관련된 일화들이 조금씩 나와있습니다. 사후의 일화들. 문체가 조금 늘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앞쪽 부분에는 논어의 앞쪽 부분에는요 문장이 되게 짧아요. 대체로 되게 짧습니다. 대체로 되게 짧고 간결한 반면에 선진편은 조금씩 늘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조금씩 늘어져요. 그리고 이야기가 조금 더 길어지고 이게 뭐 특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괜히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 알겠죠. 자, 원래 오늘 안연편까지 읽으려고 했었었는데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목도 지금 거의 가기 때문에 오늘 안연편 안 읽고요. 내일 시간이 나면은 마저 읽든가 아니면은 내일 모레가 아니구나. 다음 주 수요일 날 철학선 제가 할 때 다시 읽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봤던 번역은 상대적으로 되게 괜찮았던 번역 같습니다. 자, 여러분 논어 보실 때는 꼭 번역 제대로 된 걸 사세요. 번역 제대로 된 거. 그 개병신같이 막 자기들 좆대로 막 의역하거나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번역이 제대로 된 걸 사서 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방송 중지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방송이 없습니다.